오늘도 네비 형님이 한번 오늘 손님 본 앞에서 라이브를 한번 찍어보겠다. 야, 야 봤지? 네비 형님 말하는 거. 어? 어떻게 앞에서 뒤로 끌어가야지 어떻게 뒤에서 앞으로 끌어오냐.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가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. 어? 띄엄띄엄 감고. 어? 야 이거 봐. 아 손님 일로 오세요. 옆으로 타세요 좀. 잡아주세요. 이 새끼 우리 죽여버립시다. 네. 에? 이렇게라면 안 돼. 이건 기본이야. 이건 또 중국제 거네. 짝퉁이야. 내 거랑 틀려 이게. 짝퉁이 얼마인 줄 알아요? 1,000원. 얜 2,000원. 야 씨발. 차라리 2,000원짜리 에? 제대로 감아주고 차라리 에? 2만원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 뭐야 이게. 그냥 꿀이 막 나오네 꿀이. 이게 안 좋은 게 끈적이면서 얘 다 풀려버려 이게. 아 죽여버립시다 이 새끼. 이 새끼 좌표 찍어서 죽여버립시다 가서. 아 병신 새끼들. 근데 이 동네도 그래. 내가 이런 말 하면 이 동네에서 싫어하는 새끼가 한 명 있거든요. 날 되게 싫어해 이런 말 하면은. 지혜가 그렇게 하는지 내가 항상 그러거든. 일 못하는 새끼는 죽어라. 맞는 말이야. 기술자라고 타이틀 걸어놓고 일 족같이 하면요 사기예요. 잡아주세요. 여기서 잡으세요. 네. 난 우리 회사 하잖아? 나는 무조건 여기서 감아요. 언제부터인가 내가 영상에다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하니까 이게 전세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유행을 해버렸는데 이 유행이 잘못된 거야. 이거 보고도 이거를 못하는 거야.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. 거꾸로 하더라고. 이거 꼬면 안 돼요. 이게 맞는 거죠? 그쵸.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일 못하면 나가 뒤져라. 기술자 타이틀 떼어라. 간판 내려라. 명언이잖아요. 그죠. 안 해야. 아, 이거는 손님이 거죠. 봐도 이건 맞는 거 아닌가 이거는? 안 해야지만 못하면 안 해야죠. 못하면서 하겠다고 굳이 그거를 매달고 있냐고. 그러면은 심은혜 감독의 디오가 돼버려요. 그치. 못하면서. 근데 디오 때문에 우리나라 SF영화 특수 촬영 기법 성능 좋아진 거 알아요? 그쵸. 됐습니다. 원래는 여기까지 다 감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새로 작업이 돼. 만약에 아까 손님한테 우리도 새 거 샀다 선 싹 새로 싹 깔아줘요 내가 다시.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차라면서요. 이런 거 이 차 그러면 이거 딱지 끊으니까 안 되죠. 그쵸? 그치. 만약에 이거 내가 일한 거 예? 예. 일한 거 풀렸다. 선이 풀렸다. 테이프 감은 게 우리 집에 와서 1인 시위 하세요. 아시겠죠? 티켓 들고 서 있겠습니다. 네. 정말. 여기에 파란색 깜빡깜빡거리죠. 이게 과속 카메라 안내 기능 되는 거예요. 아 오늘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됐죠? 근데 이게 나 내가 하면 난 처음부터까지 난 다 감아줘 테이프를. 그래서 난 좀 테이프 값을 내가 따로 10만원을 따로 받아요. 오늘 처음 봤지만 오늘 몇 점입니까? 100점입니다 100점.